자, 7회 복둥이 촬영을 시작합니다. 조례의한 재임 관련된 내용인데요. 조례의한 재임은 유법하다는 거죠. 조례에 대한 재임이 나면 목체의 논리적 흐름을 아는 게 중요해요. 일반 규정에 의한 재임이 가능하냐? 여기서 말하는 일반 규정은 2미터 규정 사조죠. 판례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면 2미터 규정 사조에 따른 법령상 위임 방식. 조례가 아니다. 규칙이다. 판례는 위임기관 장의 승인과 규칙이죠. 근데 조례로 위임했다면 위임 방식을 위배된 위법한 조례가 되죠. 위법한 조례의 근간 처분, 취소 사유다. 이 결론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위임위탁 규정은 기관위임 사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규칙으로 위임하라고 했어요. 왜? 기관위임 사무는 조례로 위임할 수 없죠. 기관위임 사무를 조례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개별 구체적 위임이 있어야 됩니다. 개별 구체적 위임이어야 돼요. 이렇게 위임위탁 규정과 같은 일반 규정에 의해서는 기관의 임사무에 조례를 위임할 수는 없습니다. 기관의 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조례 제정 대상 사무가 아니다. 다만 법률에서 규정했을 때입니다. 이렇게 대통령령에서만 이렇게 규정해서도 안 되는데, 그리고 기관의 임사무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위임할 때는 반드시 개별 구체적인 위임이어야 됩니다. 위임위탁 규정 같이 일반적 위임은 안 돼요. 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일법합산 규정을 통한 재임의 인정 여부, 쟁점 이름을 좀더 명확히 암기가 되면 좋겠어요. 일반 규정에 의한 재임 가능성, 재임 인정 여부. 자, 건설업법 57조, 위임 규정이 있죠. 이게 바로 개별적 위임 근거 규정이에요. 그런데 이런 개별적 위임 근거 규정은 있지만, 재임에 관해서는 개별법에 재임에 관한 일반적 위임 근거, 재임에 관해서 개별법에, 즉, 건설업법의 재임에 관한 개별적 위임근거 규정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규정인 정부질법 6조 1항과 위임위탁 규정 4조의 일반 규정이 있거든요. 그 규정에 의해서 재임이 가능하냐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거죠. 학설 판례 정부질법 6조 1항 위임위탁 규정 4조의 일반법상 일반법에 근거해서 재임을 인정했다. 그렇죠.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논리 구조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재임 방식에 관해서 쓰는데 보통 1번보다는 반가로 써주는 게 좋겠죠. 자, 장의 승인 및 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조례를 통해서 서울시 조례겠죠. 건설업법 영업정지 처분을 영등포 구청장에게 재임한 겁니다. 그리고 조문에는 이 내용도 써 있긴 한데 이것도 뭐 활용하는 건 아주 좋아 보여요. 실제 시험에서 안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 조문을 활용하려고 하는 노력은 상당히 좋아 보이네요. 다음, 위법성 처분이죠. 결국 위법한 조례가 되고 이 조례에서 처분의 근거 규정이 마련돼요. 즉 영등포 구청장이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조례는 상해 법령과 결합하면서 결국 영등포 구청장이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되는 거예요, 얘가. 따라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처분이 나온 걸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이 조례가 위법하다면 위법한 조례에 근거한 처분이 되는 것이죠. 그런 내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주 굿. 이렇게 써놨네요. 포석 같은 거, 이렇게 조문 활용 같은 걸 지금 우리 제자들은 다 잘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런 것도 좋고, 논의를 잘하고 있습니다. 답안지 쓰는 스킬이 상당히 좋아졌네요. 선생님이 지금은 일단 내용보다는 형식 같은 걸좀 많이 보겠습니다. 검토 및 사안의 경우, 따라서 취소 사유다 공정력에 의해서 또는 구성 요건적 효력에 의해서 유효하다. 하자 쓴게 전제 요건. 아주 좋습니다. 뭐, 사실 이거 이제 쓰지 말라는 교수님이 계시기도 한데, 뭐 써도 뭐 상관없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채점자는 좋거든요. 있는 게. 물론 마지막 포섭 단계는 뭐 쓰지 말라는 교수님들이 있는데 이렇게 쓰면은 뭐 채점하기가 편해서 하자승계 인정 여부에 관한 내용 판례. 그렇죠. 결론을 틀리면 안 돼요. 여기는 부정된다. 잘 썼습니다. 그렇죠. 일반 규정에 의해서 재임이 가능한지, 그리고 그런 위임 방식과 이런 위임 방식을 위배했다면 이러한 위법한 조례의 근간 처분이 문제된다. 보통 한세 줄, 네 줄, 이 정도 써주는 게 좋아 보여. 재임의 의미, 위임이란, 재임이란, 그렇죠. 써주고.
그렇죠.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배점으로 봤을 때 여기는 쟁점 배점이 그렇게 높을 것 같지는 않죠. 오히려 이 부분을 좀 부각해서 논의 실익 같은 걸 써주는 게 좋은데, 학습의 판례를 두 줄로 맞고 검토 및 소개 이 정도 썼는데 오히려 여기는 좀 이만큼으로 줄이고 여기를 조금 더 풍부하게 했으면 어떨까 싶네요. 물론 잘 했어요. 아주 잘 썼습니다. 유인방식이 유입되는지 유인방식이 어떻게 되느냐 이건 논의해 줘야겠죠. 그리고 판례도 규칙이지 조례로는 안 된다고 봤어요. 조례로 안 되는 건 법리를 따져도 그래요. 기관임 사무이기 때문에 조례 제정 대상 사무도 아니고 법률에 개별구체적 의미 있는 것도 아니고, 따라서 저번에도 제가 강의에 말했지만 기관임 사무인데요. 기관임 사무에 대해서 위임위탁 규정에서 사조죠. 근데 얘는 구체적인 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일반 규정입니다. 이 일반 규정에서 기관임 사무에 관해서 만약에 조례가 아니라 규칙으로 규정했다면 이건 유언유법이에요. 왜? 이런 경우는 포괄위임 금지원칙에 반하는 거죠. 기관임 사무에 관한 조례 위임은 포괄위임 금지원칙에 적용된다고 우리가 얘기했죠. 따라서 그래서 규칙으로 정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판례도 규칙으로만 가능하다고 얘기했던 겁니다. 조례로는 가능하지 않아요. 따라서 이 조례는 일반적 위임 근거 규정으로서 재임의 근거는 될수 있으나, 재임의 근거는 될수 있으나 위임 방식은 반드시 규칙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조례를 했다면 이런 조례는 위임 방식을 위배하고, 그리고 조례 제정 대상 사무가 아닌 기관임 사무에 관해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위법한 그런 법령이 되는 것이죠. 위법한 법령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취소 사유다. 이것까지 이제 여기서 이제 써줘야죠. 자, 사무의 성질도 잘 썼네요. 유연성 여부. 유연성 여부는 이제 유보 차원인데, 사안 같은 경우는 대상, 뭐 쓰는 거 상관없어요. 다만 이제 배점에서 그렇게 유리한 부분은 아니죠. 왜냐면 사안은 기관임 사무가 조례 제정 대상 사무가 되겠느냐? 안 된다는 거죠. 법률의 개별구체적 위임도 없고, 따라서 조례 제정 대상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조례가 위법하다. 그러면 위법한 조례 근거한 처분, 이게 이제 중요 쟁점이 되는 것이죠. 쓴건 틀리지는 않습니다만 묻는 질문 취지에 따라서 좀 쓴다면 더 중요한 내용 위주로 써줘야 되겠어요. 위법한 조례 근거한 처분의 효력은 여기는 학설도 써줘야 돼요. 위법한 명령에 근거한 처분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하자승계. 하자승계 인정 여부. 결론 잘 써야 돼요. 부정된다. 잘 썼습니다. 쟁점의 정리. 위임, 재임, 일반 논. 딱이 정도 좋네요. 일반 규정에 근거한 위임, 재임의 가부, 가능성 여부. 여기는 판례를 이제 동그라미로 썼는데 뭐 상관은 없습니다. 판례는 좀더 부각해서 썼으면 좋겠고, 검토는 어떻게 보면 견해 단립에 대한 의견 제시고 그에 따라서 포섭하는 건데, 포섭은 좀더 풍부한 게 좋다고 했죠. 여기는 좀 풍부하게 써줘야 될것 같아요. 나머지는 그렇죠. 판례는 무조건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너무 이렇게만 쓰지 말고 근거를 조금 써서 한한줄 내지는 두줄 정도, 적어도 한 줄은 좀 채워서 앞에서 논의한 결론만 심플하게 이러이러함으로 이러한 주장은 뭐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재임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쓰는 게 좋아 보이죠. 자, 위법한 조례가 근거한 처분의 효력. 뭐 나머지는 다들 잘 썼습니다. 지금 아직은 암기가 안 돼서 판례 위주로 써준 걸로 봐요. 이제 1차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암기를 시작하면 그때는 학설도 써주는 게 좋고, 학설 및 판례로 심플하게 써야 될 것도 있지만 중요한 쟁점이라면 학설의 논거까지 써줄 수 있다면 써주는 게 당연히 좋은 겁니다. 다만 학설의 논거를 써주는 것도 좋지만 결국 이 쟁점의 실익이 뭔지, 견해 다툼에 따라서 결론이 어떻게 바뀌는지 쓰는 게더 중요하다. 그것만 여러분이 이번 이 순환에서 정확히 느끼면 됩니다. 선생님이 나눠주는 예시 답안도 그렇게 안써 있잖아요. 그건 선생님 말로 해준단 말이죠. 왜냐면 선생님이 그렇게 쓰면 너무 더다 천편일률적으로 변해버려요. 그래서 제가 말로 표현하는 것들이 많은 겁니다. 이걸 여러분 답안지에 여러분이 녹여내야 돼요.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 중에 여러분의 캐치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자신의 답안지에 녹여내야죠. 그래야 천편일률적인 답안지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자기만의 독특한 답안지의 스타일이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 중에 어떤 부분을 캐치해서 내 답안지에 옮길지 매 눈으로, 독수리의 눈으로 여러분이 봐야 되는 거예요. 삼촌한테는 특히 그렇습니다. 자, 미리 뭐 쓰고 이럴 때는 이렇게 많이 띄우기도 하는데 만약에 순서대로 쓰고 있다면 많이 띄울 필요는 없어요. 논의 전제, 하자승계 인정 여부. 뭐 전반적으로 잘 썼습니다. 자, 답안지들이 상당히 좋은데 더 좋은 답안지를 어떻게 꾸려나가야 될지. 근데 주의할 건 뭐냐면 지금 이 화면을 보시는 분들은 내 실력을 가늠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아직 고득점 포인트를 고민할 단계가 아니라 답안지의 기본적인 틀을 완성해야 된다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 일부 내용들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가장 기본을 먼저 갖추는 것에 주안점을 둬야 됩니다. 그렇게 중심을 잘 잡고 답안지의 틀이 잘 완성되고 쟁점 추출해서 실패하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이제 고득점 포인트를 부각시키는 연습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이것으로 해서 2022년 5국공채 이순환 복동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